3라운드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오세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김철호, 백3의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2선에는 김민혁, 박민수, 유호성, 임창석. 3톱에는 전성수, 이태준, 심광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원정팀 창원시청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승규, 백포의 박경익, 김주헌, 차영환, 황재훈. 3선에는 김현중, 한승환. 2선에는 이매담, 김동희, 김슬기, 최종 김동섭까지 무려 4명의 공격수가 앞선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의 올 시즌의 어떤 플레이를 보시면은 양쪽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임예담, 김슬기 선수가 측면에서 어떻게 상대치하면서 네. 전방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이 이태준 선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격의 시작,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이 공격을 시도하면서 자, 주심의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청 축구단은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곧바로 순위가 굉장히 높게 점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는 이 4위권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이 승점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자 볼터치 좋았고요. 왼쪽 측면 돌파 시도합니다. 치고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올려졌습니다. 이태준에 연결될 거예요. 이태준. 네. 자, 여기서 슈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은 터치가 조금은 안쪽으로 되면서 네. 이 디딤발의 이 쓰리톱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해법을 또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졌는데요. 오, 전방 네, 패스 좋아요. 연결됩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네. 자, 지금은 수비가 견제를 해주면서 막아냈고요. 일단은 선수들이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충돌이 조금 네. 뒷공간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익 앞쪽으로 툭 찍어줬고요. 아, 네, 좋아요. 자, 버티면서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왼발 올려줬고요. 네. 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깁니다. 스로인입니다. 박민수 멀리 던져줬어요. 네. 뒤쪽에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스로인의 이제 거리가 굉장히 좋았지만 중앙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네. 자, 황재훈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나왔습니다. 근데. 자, 패스 잘 빠져나왔고요. 측면에서 접고 들어왔습니다. 자, 좋아요. 뒤쪽 내줬어요. 오른발 슈팅!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의 풀백이 이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네. 공간을 허용했고 그 공간을 잘 한번 살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왔고요. 오른발 슈팅! 네. 그대로 크로스바를 높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 왼발로 준비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대전에다! 네. 오! 자, 지금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헤딩으로 굉장히 잘 앞쪽으로 전치 패스. 아, 끊겼어요? 자, 차단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른쪽 역습 찬스. 자, 자,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오른발 슈팅! 골! 김현중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갔고 그렇죠. 역시 김동섭 선수가 돌아뛰는 김현중 선수를 보고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중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을 뻗었거든요. 네. 자, 본인에게 달라는 그래서 굉장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 이제 올 시즌에 이 창원시청의 이 투발 아 보겠습니다. 네, 온사이드예요. 박사쪽 패스 연결. 그대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김동섭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0. 자, 지금은 뒷공간을 굉장히 잘 노리는 패스가 들어갔고 그것을 또 가운데로 내주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유호성 올려줬어요. 낮게 올라가는데요. 자, 오. 자, 그대로 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누가 떨궈놓은 그 세컨볼을 다른 선수들이 따먹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길게 네, 골키퍼 나왔어요.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자, 바운드가 좀 높게 튀면서 네.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운 장면 한 차례 있었는데 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에서 수비수들이 빠르게 커버 플레이를 가져가면 축구단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전에 두 골을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하는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벌렸습니다. 올려줬는데요. 수비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안쪽 투입. 네, 뒤로 자, 뒤쪽 흘렀어요. 아, 전성도. 네. 자, 이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창원시청 수비 김민규 선수죠. 김민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동섭 선수가 나가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FC 목포에서 영입된 이 김민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주고요. 아, 네, 살려냈습니다. 살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대로 자, 흘렀거든요. 올바스 네.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김민규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자,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장면이 이렇게 측면으로 연결하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 아, 네,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네. 워호!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슈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변에 지금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이었죠. 네.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아, 네, 좋아요. 열렸어요. 자, 벌려줘야죠. 자,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더 좋은 위치에 있던 3점을 가져가면서 몇 위까지 점프를 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이어가지 않고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추가 시간에 3분에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0. 창원시청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원정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원시청은 올 시즌 5라운드 맞대결에도 승리를 거두고 네. 올 시즌 또 승리를 거두 이번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더블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13라운드 천안